안녕 여러분, 키오예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메이크업 영상을 찍으려고 이렇게 생얼로 나타났는데요. 이제 무슨 메이크업이냐 하면은 저번에 이제 쇼츠 영상 중에 그 토미의 메이크업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정보, 섀도우 정보 같은 거 많이 물어봐 주셔가지고 오늘 그거를 긴 버전으로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캐릭터 많이들 아시죠? 뭔가 좀 퇴폐적인 그런 미녀 느낌으로 나오잖아요. 이 캐릭터 메이크업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일단 앞머리를 까줘야 되는데요. 원래 토미애가 약간 풀뱅일 때도 있고 앞머리 막 깠을 때도 있고 이런데 저는 약간 5대5로 까진 그런 느낌으로 해줄 거라서 관절을 이렇게 갈라서? 바보 같은데? 이렇게. 그리고 기초는 다 하고 온 상태여가지고 이제 파운데이션을 발라줄게요. 파운데이션은 요거 랑콤 땡이돌 울트라웨어 요걸 발라줄 겁니다. 요게 이제 제가 가진 것 중에 제일 밝은 거라서 요거를 써줬어요. 근데 지금 제가 에어컨을 켜놨는데 에어컨이 여기 바로 위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소음이 살짝 들릴 것 같아요. 오늘 영상에서 조금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제 파운데이션 발라볼 건데요. 짜잔, 저번에 썼던 요 나이프, 피카소 나이프인데요. 제가 이제 원래는 그 브러쉬를 많이 썼었거든요. 근데 이제 브러쉬는 특히나 파운데이션 브러쉬는 빠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잘 빨리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전에 브러쉬 빨다가 열받아서 그냥 버려버리고 피카소 나이프로 바로 갈아탔습니다. 솔직히 위생적인 면에서도 나이프가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렇게 어느 정도 발라놓고 두들겨줄게요. 원래는 이렇게 손등 같은 데다가 파운데이션을 짠 다음에 나이프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쓱 한 다음에 그래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그어주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들 쓰시던데 근데 전 그냥 대충 하렵니다. 이렇게 해서 파운데이션을 한 겹 가볍게 깔아줬거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레이어드 해줄 거예요. 사실 그 이토준지 만화가 그 흑백 만화잖아요. 물론 애니화 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 흑백 느낌의 토미애가 저는 조금 더 오리지널 같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조금 더 얼굴을 약간 하얀 느낌으로 해줄게요. 자, 이렇게 파운데이션을 다 발라줬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퍼프에 남아있는 이 파운데이션을 가지고 미스색을 조금 죽여줄게요. 이렇게. 그 다음은 더샘 커버 퍼펙션 팁 컨실러 이거 가지고 눈썹을 좀 없애줄게요. 아, 충격적인 비주얼. 미친 거 아니야? 너무하잖아, 진짜. 나 갓 태어난 사람 같아. 그래서 퍼프로 톡톡톡. 왜냐면 토미애가 눈썹이 약간 이렇게 약간 올라가 있는 그런 비주얼인데 근데 이제 저는 엄청 일자 눈썹이기 때문에 눈썹을 살짝 죽여주고서 높여줄 거예요. 눈썹을 그려보겠습니다. 눈썹은 치카 이체코 하드 스키니 브로우. 굉장히 얇기 때문에 얇은 눈썹 그리기 아주 좋아요. 자, 이렇게 눈썹을 다 그려줬습니다. 저 되게 한 손가락 것 같이 지금 생기지 않았나요? 자, 그 다음은 눈에 음영을 깔아줄 건데요. 요거 티드하우스 루겐마이 아이즈 카페 초콜릿 라떼라는 색깔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섀도우들이 되게 좀 다 오래됐어요. 그래가지고 단종된 것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색깔만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회색 빛나는 그런 느낌입니다. 눈두덩이 전체 음영 깔아줄 거예요. 하면서 뒷부분 살짝 날카롭게 빼줄게요. 그리고 이 붓도 물어봐 주셨는데 얘도 이렇게 보면 진짜 오래돼가지고 여기 한번 떨어져서 제가 이거 글루건으로 붙인 흔적이거든요. 이게 옛날에 그 아리따움에서 샀었나? 이런 붓이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 없는 것 같아요. 비슷한 거 하나 더 사고 싶은데. 하여튼 이제 여기 밑에 다크서클도 살짝. 왜냐면 퇴폐미가 있으려면 다크가 좀 있어야 돼요. 어딘가 좀 피곤하고 약간 아파 보이고 이래야 되잖아요. 이토준지 만화 캐릭터들은. 그래서 그런 병약미를 주기 위해서 글을 살짝 해줍니다. 자, 그 다음은 요 색깔 써줄 거예요. 요거는 에뛰드하우스 캐시미어 핏 아이즈 롱고 그란데라는 색깔이에요. 이거 되게 뭔가 그 말린 나뭇가지 같은 색깔인데 화면상에서는 조금 더 회색기가 많이 돋긴 하는데 이거 실제로 봤을 때는 좀 고동색, 갈색 느낌이 조금 더 많이 돌긴 합니다. 이거 진짜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에요.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여기 이 쌍꺼풀 라인 있죠? 거기만 조금 더 음영을 넣어줄게요.
특히 여기 뒷부분 하면서 토미애가 약간 눈매가 좀 이렇게 올라간 눈매잖아요. 요거 갖다가 살짝 디테일 살짝 올라간 느낌 살짝만 줄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샥 올라가게. 거기서 얇은 붓 살짝 가져와서 앞머리 조금 더 뾰족하게. 그리고 거기다가 요거 사실 요거는 전에 안 썼던 건데 이거 아리따운 모노아이즈 킬링 레드라는 색깔입니다. 오늘 살짝 업그레이드를 해보자면 전에 그때 댓글에서 약간 여기 붉은기를 살짝 주면 조금 더 괜찮았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한번 오늘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손가락에 살짝만 묻혀서 요 정도 느낌 살짝 줘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붉은기를 추가하고 나니까 뭔가 약간 남량 특집 같은 느낌? 근데 저 원래 토미애가 약간 공포만화 캐릭터잖아요. 이 느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아이라인을 그려줄 건데요. 완전히 블랙 아이라이너 웨이크 메이크 철벽 브러쉬 아이라이너 블랙을 사용해줄 겁니다. 근데 토미애는 사실 아이라인이 진짜 얇은 거의 약간 안한 느낌이라서 그래서 완전 얇게 살짝 찍! 이런 느낌 그렇게 해줄게요. 딱 요정도 눈이 그냥 조금 길어진다 이런 느낌으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아이라인을 그려줬고 이제 속눈썹을 붙일 건데 속눈썹 붙이기 전에 뷰러를 금방 하고 올게요. 짠! 뷰러를 해줬고 이제 속눈썹을 붙여줄 겁니다. 속눈썹은 요거 엘스몰 스위트 무슨 속눈썹이거든요. 요거 붙여줄 거예요. 인형동 속눈썹 같은 그런 가닥 속눈썹이에요. 이제 만화에서 보면 토미애가 되게 예쁘다는 설정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뭔가 속눈썹을 좀 이렇게 길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근데 이제 전부 다 빽빽하게 하면 그 만화 캐릭터 같은 느낌이 안 나니까 만화적인 표현을 좀 적용을 시켜가지고 여기 앞쪽이랑 뒤쪽만 길게 그렇게 연출을 해줄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요거 하나를 이제 눈에 붙이는 그런 용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반만 쓸 거예요. 한쪽 눈에. 그래서 긴 거, 제일 긴 거 제외하고 두 번째로 긴 거, 두꺼운 거 이렇게 붙여줬어요. 이거 붙이면 되게 제가 약간 타조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속눈썹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요거, 요 옆에 거. 여기서 여기 안쪽으로. 그 다음 요 끝에 거, 붉은 거를 떼서 여기 앞쪽에다 붙여줄 거예요. 그 다음은 여기 삐죽삐죽한 것 중에 제일 긴 거. 그래서 여기 사이에 하나 붙여줄게요. 자, 이제 속눈썹을 다 붙여줬고요. 이제 마스카라를 해줄게요. 마스카라는 에뛰드 컬 픽스 마스카라 플레이. 이걸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속눈썹 붙인 부분만 살짝 강조해줄 거예요. 오늘은 약간 투명한 느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마스카라가 두꺼울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됐고 이제 아래 속눈썹. 아래 속눈썹은 안쪽에서부터 최대한 이렇게 아래쪽으로 쑥쑥 내려준다는 느낌으로 하면서 토미애는 이 아래 속눈썹이 진짜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묻혀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해줬는데 제가 사실 여기 속눈썹 뒷부분이 되게 빈약해가지고 마스카라가 잘 안 묻어요. 그래서 여기 뒷부분에 속눈썹을 붙여줄 거예요. 여기 언더 속눈썹은 이 코링코 속눈썹, 톡톡 속눈썹인가? 이거 붙여주겠습니다. 여기 윗부분은 6mm, 그리고 아랫부분은 7mm라서 6mm 짧은 걸로 붙여줄 거예요. 끝에만 툴을 살짝 톡 묻혀서 각도를 잘 잡고 조금만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금방 고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언더 속눈썹을 다 붙여줬습니다. 이 앞부분도 조금 더 채워줬어요. 자, 이제 이거 롱고 그란데 가지고 한 번 더 눈 밑에 살짝 잡아줄게요. 속눈썹 밑으로 브러쉬를 넣어서 조금만 어둡게 라인 잡아주세요. 자, 이제 다음은 이거. 이거는 에뛰드하우스 캐시미어 핏아이즈 로즈 쇼골라떼라는 색깔입니다. 핑크기가 아주 살짝 도는 그런 베이지 근데 채도가 좀 낮은 그런 느낌이에요. 한쪽 부분? 이게 뭐냐면 이게 흑백 만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선 같은 게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약간 그거를 음영으로 살짝 대신해주는 느낌. 반대쪽은 조금 더 연하게. 그다음에 여기 입술, 여기 인중 윗부분 있죠? 여기 입술 라인도 한번 잡아줄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약간 그림이 됐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입술 아래쪽도. 음영 살짝. 하면서 여기 입꼬리 같은 부분도 살짝 잡아줘도 좋아요.
느낌으로. 그리고 볼터치를 해줄 겁니다. 볼터치는 요거 토니모리 치크톤 싱글 블러셔 러브 돌체. 약간 다크한 느낌의 말린 장미빛인데요. 아주 조금만 묻혀서 관자놀이에서 광대 부분 살짝만 쓸어줍니다. 요 정도로 거의 안 한 듯한 그런 느낌. 그 다음은 입술. 이거 투쿨포스쿨 글램락 뮤트 색상입니다. 약간 베이지빛 살짝 도는 얘도 말린 장미빛인데 좀 더 베이지 쪽. 근데 얘도 진짜 많이 썼어요. 이거 갖다가 안쪽 한 살살 쓸듯이 이렇게 해서 아주 섬세하게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만들어줄게요. 여기에 이 색깔 하나 더 마저 추가해줄게요. 이거 메이크업 포에버 C108 제품인데 조금 더 딥한 이것도 MLBB입니다. 안쪽만 아주 살짝. 이렇게 해서 완성입니다. 이제 좀 약간 눈 삼백안으로 살짝 떠줘야 되는 거였어. 근데 역시 제가 그때 렌즈를 엄청나게 밝은 걸 꼈었거든요. 그게 훨씬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 토미의 특유의 그 쎄한 눈빛은 역시 그 렌즈를 껴야지. 그래서 저는 이제 메이크업을 마쳤고 스타일링을 한번 완성시켜서 오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완성을 해봤습니다. 짜잔! 오늘 옷은 약간 K토미 같은 느낌으로 약간 한국 여고생이 된 것 같은 그런 교복 느낌으로 입어줬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토미에도 이토준지 세계관에서 사실 하이틴 물이긴 한 거잖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진짜 역시나 모든 것은 한 곳으로 통한다. 이제 렌즈를 갈아 껴줬는데 이것도 진짜 많이 물어봐 주셨거든요. 이게 시크리스 러시안 스모키 브라운 이거였습니다. 엄청 밝고 직경이 작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주변이 굉장히 밝다 보니까 되게 삼백안처럼 보이는 그런 느낌이에요. 또 토미에는 이 삼백안이 매력이기 때문에 눈을 이렇게 위로 치켜 떠줘야 돼요. 이건 좀 TMI인데 제가 사실 되게 공포게임, 공포물 좀 많이 하거든요. 잘 보지 못하긴 하는데 그래도 늘 꾸역꾸역 찾아보는 약간 그런 타입이어가지고 제가 이번에 토미의 메이크업도 그냥 갑자기 충동적으로 했던 건데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해 주셔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하여튼 오늘도 이렇게 토미의 메이크업 한번 해봤습니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 아! 뭐야! 점을 안 그렸잖아! 어쩐지 뭔가 허전하다 싶었네요. 이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절대 빠질 수 없죠. 확실히 점을 찍어주니까 훨씬 더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만족. 이렇게 해서 토미의 메이크업 마쳐봤습니다. 완성!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